안녕하세요. 아츠손입니다. 오늘은 종이컵을 사용해서 예쁜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바구니부터 만들게요. 종이컵 아래부터 높이 4cm를 표시해 줄게요. 종이컵을 돌려가면서 군데군데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 가위를 사용해서 방금 표시한 부분까지 종이컵을 잘라 줄게요. 종이컵은 둥글기 때문에 오리기 힘들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선을 맞춰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 종이컵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바구니의 손잡이가 될 부분이에요. 뾰족한 양 끝을 1cm 정도 자르고 펼쳐주세요. 그 다음 종이컵에 겹쳐있는 두꺼운 부분 속 안에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더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글루건 사용을 추천할게요. 종이컵에 그림을 그리거나 스티커로 꾸며줘도 좋아요. 이렇게 바구니는 완성했어요. 그 다음 초록색 색종이를 가져와서 네모 접어주세요. 접힌 곳이 아래를 향하도록 두고 가위로 오려줄게요. 다 오리지 말고 위에 공간을 남기고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총 3장 준비해주세요. 색은 같아도 되고 다르게 표현해도 좋아요. 저는 초록색 1장, 연두색 2장으로 표현할게요. 이 중에 한 장을 펼치고 뒤집어서 아랫부분에 풀칠해 주세요. 그 다음 위로 올려서 붙일 건데요. 맨 위에 끝선에 붙이지 말고 조금 공간을 남기고 붙여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그 다음 아랫부분에 풀칠해서 돌돌 말아주세요. 꾹꾹 눌러서 풀어지지 않게 고정해주세요. 나머지 종이에도 풀칠해서 방금 만든 종이를 감싸면서 말아주세요. 점점 더 이파리가 풍성해지고 있어요. 풀로 고정이 어렵다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고정해주세요. 나머지까지 붙여서 완성해주세요. 나머지까지 붙여서 완성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 꽃을 표현해 볼게요. 색이 다른 양면 색종이를 사용하면 좋아요. 먼저 3등분 접어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 접힌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중종이한장을다시3등분으로접어주세요그위에꽃을그려줄게요이렇게오려도좋지만저는한번더접어서한꺼번에더많은꽃잎들을만들어볼게요손에힘이약한친구들은접지말고그대로가위로오려주세요종이를여러장접어서잘라줬기때문에꽃잎이한번에여러개가나타나요그다음꽃가운데에는사인펜으로동그라미를그려주거나스티커를활용해서꾸며주세요꽃모양오리기가어렵다면동그라미스티커를활용해서꽃을표현해도좋아요다양한방법으로만들어보세요꽃은한가지색도좋고다양한색으로표현해도좋아요그다음바구니를가져와서풀잎을넣어주세요그다음풀잎위에꽃을하나하나붙여주세요이렇게풀잎속안에손가락을넣어서꽃을꾹꾹눌러서튼튼하게만들어주세요이렇게오늘의미술활동종이컵으로예쁜꽃바구니만들기완성이에요짜잔종이컵크기에따라다양하게만들수있고손잡이를만들지않고화분으로표현할수도있어요다양하게활용해보세요도움이되셨다면구독과좋아요눌러주세요그럼다음시간에만나요